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황다겐 원더스 TV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고, 러시아, 중국 등에서도 개발이 되고 있으며, 현재 연구는 3상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FDA 등의 승인이 되면은 상용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 백신 맞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 맞지 않으려고 하는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백신이 왜 이렇게 다양하고 연구 결과가 다양하며 효과도 다양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특징 짓는 단백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 단백질을에 대해서 타겟으로 해서 백신이 개발이 됐는데 각 회사마다 그 타겟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진행 시간도 다르고, 뭐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재 이렇게 여러 가지 백신들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었고, 현재 아까 보여드린 표에서 같이 3상의 현재 연구 진행 중인 백신이 유력한 후보들입니다. 제가 백신을 맞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 혹시 예방 효과가 없을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예방 효과가 없을까봐 걱정이 돼서 안 맞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연구를 봤지만, 예방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검증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 효과가 없을까봐 안 맞아야지 하는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어야 되겠죠.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효능이 입증이 꼭 돼야 되겠고, 상용화된 이후에도, 실제 투여 후에도 정말 예방 효과가 있는지 효능을 추적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안정성 아니면 부작용이 걱정돼서 제가 안 맞으려고 하는 걸까요? 일단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백신이 진행될 것인지 WHO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WHO에서는 안전성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매뉴얼대로 그 백신을 승인하지 않을지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나름 안정성에 대한 기준은 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CDC인데, CDC에서도 백신에 대해서, 연구 개발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안전성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준에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의 이득,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물론 이제 독감 백신에 대한 거긴 하지만, 박능호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그 부작용에 비해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며, 이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전문가들 모두 의견을 함께 합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이득과 부작용을 판단을 해서 이득이 많다고 생각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예방이나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고 세계보건기구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아마 부작용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될때 허가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 또는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안 맞을 거다. 저는 그 이유 때문에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단, 이제 안전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접종의 이익과 부작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등의 관련 기관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고 접종 후에도 부작용 혹시 생기는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백신을 안 맞는다고 할까요? 저는 이 이유 때문에 백신을 안 맞을 예정입니다. 요거는 이제 9월 15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이제 우리나라 3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구매 계약을 위해서 1,723억 원을 준비를 하였었고, 일단 처음에 1단계로는 60%, 즉 3천만 명분에 대해서 백신을 준비하고, 2단계는 수급 상황에 따라서 더 추가 확보를 하겠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달 정도 지난 이제 11월 10일 정부 발표인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확보된 백신이 일단 없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제 3천만 분에 대해서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20%,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 인구의 20%, 즉 1천만 분에 대해서는 사전 확보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박스 퍼실러티라고 해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고 선금 납부를 해서 가입을 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구의 20%,
즉 우리나라 1천만 명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40%, 즉 2천만 분에 대해서는 다른 개별 기업들과 협상을 하고 있고 이제 조속히 마무리해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확보, 그러니까 3천만 분 이상에 대한 추가 확보에 대해서는 아직 뭐 다른 얘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보된 거는 아마 1천만 명분일 것 같고 그 추가적인 2천만 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보가 안 됐고 3천만 명분이 됐다고 해도 그 이후에 대한 추가도 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5천만 중에서 4천만 명분만 일단 확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혹시 제가 백신을 이제 맞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는 양보를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의료인으로서 있기 때문에 뭐 예방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저만큼 예방을 철저히 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제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옷도 다 갈아입고 마스크도 조금만 오염이 되면 갈아입고 마스크를 새 걸로 갈고 손도 뭐 하루에 뭐 씻어야 될 상황 그러니까 손 씻을 수 있는 상황만 되면 손을 항상 씻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름 예방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는 예방접종 필요한 분에게 양보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3천만 명이라고 하면은 뭐 고혈압, 당뇨 같은 코로나 고위험군도 거기에 당연히 포함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뭐 노약자분들, 그 다음에 어린이 뭐 물론 어린이나 이런 소아에 대해서는 이제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하여튼 이렇게 취약한 분들한테 접종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만 해도 아마 3천만 명분을 그쪽으로만 넣어도 나머지 좀 건강한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백신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에 대해서 저는 나름 열심히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양보를 하고 싶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 백신 효과 어떻게 연구가 될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뉴스에서 보면 뭐 90%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90% 효과가 있다는 게 뭐 어떤 근거로 90%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